대부분 전기가 한국에 굉장히 잘 이제 퍼져 있다면 수도 문제는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토지를 대부분은 다 되어 있어요. 가보면 아무리 찾아도 상수도나 마을수도 찾기는 사실 힘든 데도 있거든요. 특히 양평 같은 경우가 양평이나 가평이 산 쪽이 많잖아요. 언덕이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상수도 되어 있는데 찾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을수도가 되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마을수도도 없으면 대부분 이제 지하수를 파야 돼요. 내 땅에서 이제 천공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려 써야 되는데 마을 상수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고 상수도 같은 경우도 미터당 금액으로 상수도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 멀리서 끌어와야 된다면 차라리 지하수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옆집을 가보시라고 해요. 내가 지을 땅이 있으면 그 주변 집을 가보면 마을수도인지 상수도인지 지하수인지 딱알수 있거든요. 그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마을 주민분들이 모아놓은 기금, 마을 주민 기금으로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곳들은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돈을 모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사 오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기도 합니다.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너무 가격 차이가 커요. 뭐 몇십만 원낸 분도 있고 정말 200만 원, 300만 원낸 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달달이 얼마를 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연에 뭐 150만 원 냈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내는 마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마을마다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좀 그거는 직접 알아보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아보는 곳은 어쨌든 중개사나 그 마을 주민분들한테 물어보면 충분히 알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계량기를 달아놓은 곳이 있는데 그 계량기를 단 곳은 이제 마을에서 좀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금액을 내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돈을 내는 이유가 어쨌든 전기도 사용하고 이제 모터 같은 거 고장 났을 때 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리비 측면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직접 뭐 지하수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사실 못 낸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네, 못 그러게 본그것 감사하게 내야 될것 같은데 상수도 공사를 내 집만 하려고 그러면은 몇백만 원으로 해결 안될 수도 있어서 마을수도 되어 있다 그러면 아 운은 좋으시네요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 마을 개발할 때 상수도 한 50m 끌어오는데 5천만 원 맞아요 냈거든요. 예 그래도 되게 저희는 비싸요 예, 마을을 다니기 때문에 그나마 끌고 온 거지 개인이 5천만 원 끌고 온다면 훨씬 비싸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메인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비용이 1,000만 원이다 그럼 여기 있는 집이 5집이다 그러면 한 집당 그럼 200만 원씩 분담금을 내서 끌어오는 이제 이런 형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턱하니 만들어 놨다면 완전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수도부터 봐야 돼요. 땅값에 어느 정도 이 물이라는 것도 조금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태안의 땅을 살때 바로 사실은 가보지도 않고 샀던 게 로드뷰를 딱 보니까 딱 상수도가 있더라고요. 바로 전화로 사겠습니다 해서 샀거든요. 그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사실 상수랑 하수. 그러니까 물 쓰고 버리는 거. 그것만 사실 해결이 돼도 시골은 어지간한 땅들은 다 돼요. 제가 이제 양평도 되게 집을 많이 졌잖아요. 의외로 양평이 왜 물이 맑은 양평 뭐 맞아요. 해가지고 아무 걱정도 없이 갔다가 양평 같은 경우가 소공이 잘안 나와. 그러니까 소공이라면 지하로 한 20m, 30m 정도 파는 이거는 뭐 음용하거나 생활용수로 쓰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죠. 농업용이에요. 그것도 잘안 나온 데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수를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회사가 있으세요. 그 업체로 전화를 하시면 대부분 그 지역에 다 이제 청공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번지수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얼추 아세요. 그 장비를 끄고 거기까지 가서 천공을 했는데 물이 안 나오면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물이 확실하게 나올 지역만 공사를 하시거든요. 소공은 20m, 30m 정도 파는 건데 한 2, 300 정도였고 대공이라고 하게 되면 아예 안방까지 뚫는다라고 작정을 하고 100m 이상으로 파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뭐 900에서 1000만 원까지도 나오고 준공이다 하게 되면 이제 500만 원 정도 선인데 아무 데나 파는 게 아니고 또 집자리가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여기다가 자리를 했는데 안방 자리에다가 물이 나온다고 거길 뚫을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치도를 가지고서는 그분하고 지하수 업체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뚫고 모터 자리 잡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땅을 사는 팁까지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되게 좋은 팁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수도 그 라인을 보신 거잖아요. 네, 상수도 라인이 들어간 건 어쨌든 또 배관이 묻어져 있기 맞아요. 네, 때문에 상하수도도 다 묻어져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땅은 집진데 문제가 없으니까 사도 좋다. 그다음에 그런 게 없을 때 이제 지하수를 뚫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지하수 그러면 내가 오늘 땅 보러 갔는데 계약하려고 하는데 지하수 업자를 어떻게 부르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 실무적으로는 중개사나
그냥 그 땅 계약하는 분 있죠. 그분이랑 그냥 얘기해 보면 거의 답 나와요. 보면은 마을에도 지하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지하수를 보면 거기에 준공인지 몇 미터 뚫었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은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지하수를 파야 물이 나오나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지하수나 마을 수도는 또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당연히 상수도가 있어요. 저쪽 집에 다 수도를 쓰고 있어서 안전하네 하고서는 집을 계약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8년 전이에요. 8년 전 단가니까 이제 감안하고 들으시면 그 당시 용인의 수도사업소 공사비가 미터당 이제 25만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 100m 앞에서 수도가 끊겨 있고 저서부터 내 땅까지를 100m를 끌어와야 되는데 계산하니까 2,5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공을 안반을 뚫어서 하는 게 1,000만 원이고 이게 2,500이면 당연히 지하수를 뚫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선택하신 예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번지수를 수도사업소에 전화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거 수도를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나올까 하면 그분들은 이제 배관이 어디가 다 지나가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정치를 얘기를 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땅 사기 전에 상수도가 있다면 수도사업소로 전화해서 미리 한번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번에 개발하는 현장에서 지하수를 설치할 때 어떻게 했냐. 저는 사실 땅은 벌써 매입을 했어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딱 가가지고 일단 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을을 개발할 건데 여기 충분한 물이 나올까?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마을에 사시는 분들 하다못해 저는 마을 구녀회장님 또 찾아뵙고 했더니 여기는 그래도 물이 충분하다라는 그분의 피셜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팠을 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주변에 마을이 얼만큼 들어와 있는지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일반 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 업자를 부릅니다. 그럼 그분들이 수맥을 계속 봐요. 수맥을 보고 여기는 물이 있겠다 없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파봐야지 정확히 안다라고 그분들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집 위치를 잡아놓고 그러면 지하수를 어디다 뚫어놓는 게 좀 동선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겠냐라고 봤을 때 거기를 실제로 뚫어봅니다. 또 지하수 그 수질 검사를 하러 와요. 그럼 그게 식용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지하수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확인하려고 한다면은 그 동네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먼저 파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록색 뚜껑이 있는 물들이 통이 있어요. 그럼 그걸 열어보시면 그 안에 몇 미터를 팠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를 보시면은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파야 되는구나 감을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